4.5m가 넘는 대형 화면에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선명한 영상이 펼쳐집니다. 화면 속 배우들의 빠른 움직임에도 잔상이 남지 않습니다. 오히려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. UHD 방송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선명한 UHD 방송으로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케이블 업계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이날 제주도에서 촬영된 영상은 강 케이블을 통해 해운대와 인천공항, 서울 압구정 등등 전국으로 방송됐습니다. 다양한 채널을 다양한 콘텐츠와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줄 수 있다는, 보여줄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. 또 지상파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케이블이 세계 최초로 먼저 시작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IPTV, 위성방송 등 각 방송업계가 앞다퉈 UHD 방송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단연 케이블 방송입니다. 지난해 1월 CJ 헬로비전이 실험 방송에 성공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서비스가 시작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. 이처럼 케이블 방송이 UHD 방송에 접근하기 쉬운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전용 채널 확보가 용이한 데다 현재 정성 방식에 특별한 변경 없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장점을 앞세워 케이블 업계는 올 하반기에만 UHD 셋톱박스 10만 대를 가입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. 또 올해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빅 이벤트도 UHD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. 올해 200시간 분량을 확보할 계획이고요. 해마다 200에서 300시간 분량을 추가로 확보할 거고 연간 100억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약 400억 정도의 콘텐츠를 투자할 계획입니다. 사람의 눈으로 보는 듯 편안함을 주는 UHD 방송.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.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정용진입니다.